지금 진주에서는 하모를 찾는 특별한 미션이 있다고 하는데요. 바로 진주 하모 나이트 미션 투어입니다. 진주성 일대에서 스탬프를 받으면 하모의 굿즈를 받을 수 있는 미션 투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스탬프의 개수에 따라서 아주 귀여운 하모 굿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. 과연 지금 이 스탬프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떠나보겠습니다. 같이 떠나보시죠. 고! 첫 번째로 하모를 찾아 떠난 곳은 바로 진주성입니다. 진주성을 제가 방문했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가을 색깔을 볼 수 있었는데요. 이 단풍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들어있어서 정말 가을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진주성이었습니다. 이렇게 아름다운 진주성을 밤에 방문하시면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. 바로 이렇게 유등들을 볼 수가 있어서 아름다운 진주성의 야경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낮과 밤이 정말 달라서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어디로 가야 하나 한다면 선택하기 힘들 정도인데요. 낮과 밤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낮에는 단풍을 가득 즐길 수 있지만 입장료가 있고 주차비도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고요. 밤에는 주차비만 내면 입장은 무료입니다. 그리고 야경을 가득 즐길 수가 있다는 게 매력인데요. 저는 4시부터 스탬프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일몰 때쯤 와서 낮과 밤을 동시에 즐기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제가 낮과 밤을 다 방문해 봐서 정말 2시간 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추천하기에는 정말 어려웠던 진주성인 것 같습니다. 진주성에서 하모를 찾는 힌트는 입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하모를 찾을 곳으로 저는 바로 건너편에 남강둔치로 떠났는데요. 남강에는 지금 정말 많은 유등들이 강에 떠 있습니다. 낮에 볼 때도 이 색감이 너무나 화려해서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밤에 보면 이 불빛까지 더해져서 훨씬 더 아름다운 남강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. 각각의 유등들도 굉장히 색다르고 매력적이어서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요. 정말 강에 한가득 있기 때문에 이 둔치를 쭉 걸으면서 유등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게 매력이었습니다. 여기도 역시 낮에는 건너편에 진주성 안에 가을을 가득 즐길 수 있다면 밤에는 진주성에 들어오는 야경이 너무나 예뻐서 그 부분을 즐길 수 있는 매력 또한 있는데요.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곳은 밤이 더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남강 둔치에서 하모를 찾는 미션은 둔치를 내려가기 전에 찾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. 또 하나 바로 옆에도 하모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바로 남가람 별빛길인데요. 낮에 보면 그냥 대나무 숲길이고 밤에 이 대나무 숲을 걸으면 뭐가 있을까 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는데요. 이 위를 보시면 정말 마치 별이 반짝반짝 거리는 듯한 퍼포먼스를 해나갔고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. 진짜 별이 쏟아지는 느낌이어서 너무나도 신기하고 기분이 좋았던 남가랑 별빛길이었는데요. 이곳에서도 하모는 문 앞에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방문했을 때 마침 이 미션 투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데이트 코스로도 정말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진주에 여행 오신다면 고민하지 않고 이 미션2에 참여하면 충분히 진주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이 남강 둔치와 남가람 별빛길에서 스탬프를 두 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별빛도 즐기고 유등도 가득 즐길 수가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다음 하모를 찾아서 진주 남강 유등 전시관으로 떠났습니다. 유등을 강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시관이 있다고 해서 여기는 또 과연 어떤 유등이 있을까 찾아가 봤는데요. 처음 들어가면 있는 이 가득한 유등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압도적인
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강에서 보는 유등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즐기는 유등들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.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즐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매년 상을 받았던 유등도 전시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즐길 수가 있다는 게 하나 더 매력적이었고요.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디어 아트까지 해놔서 다양한 포인트로 전시관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. 여기는 명상의 방이라고 하는데 이곳에는 이렇게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더라고요. 이곳도 역시 전시관 앞쪽에서 하모를 찾을 수가 있고요. 또 바로 옆에 있는 물빛 나루 쉼터에 가셔서도 하모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는 김시민호를 탑승할 수 있는데 아까 강에서 봤던 유등들을 배를 타고 구경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탑승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진주의 유등을 가까이서 성에서 둔치에서 전시관에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지금 진주 여행의 매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나머지 스탬프는 천수교, 진주 남강음악분수대, 중앙농기시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. 세 곳 모두 또 방문하는 재미가 있어서 꼭 한번 방문해서 이 스탬프를 모아보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미션 장소들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은 정말 진주 여행의 코스를 짜지 않아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야경도 즐길 수 있고 낮에 진주의 가을도 즐길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어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요. 12월 4일까지 미션 투어는 진행되고 있으니까요.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이 귀여운 하모를 꼭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올해 가을은 이 가을 분위기를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. 제가 가을에 다녔던 지역 중에서 이 진주성이 진짜 가을을 느끼기에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밤뿐만 아니라 낮까지 함께 즐기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저는 또 다른 매력적인 여행지로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